가는 곳마다 논란을 몰고 다녀서 본의 아니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. 그런 이런 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이제 또 새롭게 이런저런 룰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. 규칙이 프랑스에서도 뭐 깐느 영화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생겼고, 그래서 뭐 저희 영화가 또 뭐 영화 외적으로도 그렇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 영화가 타고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깐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초청되기 전에 프랑스 내부에서 법적으로 미리 정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, 아니면은 그 사람을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란을 벌이니까 사람 되게 민망하게 만들더라고요. 근데 미리 정리를 해놓고 불렀어야지 우리를, 룰을. 우리가 저나 뭐 노아 바운바흐 영화가 있었죠. 넷플릭스 영화 두 편이 있었는데, 그 뭐 저나 노아 그 감독님이나 뭐 영화를 만들기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프랑스 국내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찍을 순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깐느 국제영화제인데 왜 프랑스 국내 영화산업 룰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뭐 관철시키려고 했을까, 그 부분은 되게 의외고요. 예. 그러나 이제 영화제라는 것이 항상 이슈와 논란이 필요하잖아요. 특히 뭐 금년에 라스 본 트리에 이런 감독님께서 없으셨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그런 역할을 맡아서 영화제 초반 분위기를 달구는 데 좋은 공헌을 한 것이 아닌가, 그래서 뭐 그것도 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한국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. 예. 한국은 일단 뭐 압축해서 빨리 말씀드리면, 멀티플렉스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. 예. 또 3주간의 뭐 최소한 3주 정도 홀드백을 원하고 있으니까요. 극장 입장에서는 극장이라는 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입장 이해가 가고요. 또 반면 넷플릭스는 또 이제 동시에 개봉하는, 스트리밍과 극장 동시에 하는 것을 이제 원칙을 삼고 있는데, 그 원칙도 충분히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욕자라는 영화는 넷플릭스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돈으로, 걷었다는 표현이 좀 안 좋네. 넷플릭스 가입자분들의 회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, 극장에 간 분들 볼 동안 너희들은, 가입자분들은 기다리세요. 뭐 이렇게 우선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런 입장도 분명히 존중하고요.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인가? 따지고 보면 이제 그건 아마 이제 저의 영화적인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보통 넷플릭스 영화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극장 개봉을 강행한다거나 뭐 그런 멀티플렉스와 갈등을 이루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. 이번에 옥자가 한국에서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원인 제공자는 저고, 제가 이 그 다리우스 콘직 촬영 감독이랑 영화 찍을 때부터 아, 이 영화 큰 화면에서도 많이 사람들 보면 좋을 텐데,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지만 극장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뭐 미국, 영국, 한국에서 되도록 큰 스크린에 많이 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. 스태프들하고도. 그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극장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배급사 유측도 그런 취지를 공감하셨기에 뭐 또 진행을 했던 건데,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아직 제도나 법적으로, 깐느에서도 마찬가지죠. 깐느가 지나고 나서 룰이 생겼잖아요. 이번 옥자 관련해서도 이제 스트리밍 영화와 극장 개봉 영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업계의 룰 같은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질 것 같은데, 룰이나 규칙이 오기 전에 영화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. 그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한국에서도 이 옥자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룰들을 정비하는데 이제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저의 영화적 욕심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었고, 예. 이 논란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서 여러 가지 피로함을 겪으셨을 업계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또 감독으로서 당연히 영화를 넷플릭스의 또 품질 좋은 스트리밍과 동시에 큰 또 극장 화면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다행히 또 뭐 멀티플렉스 체인은 아니지만 지금 한 곳곳의 도시의 여러 극장들이 또 옥자를, 어제 이제 저희가 대한극장에서 훌륭하게 시사회를 했었지만은 뭐 대한극장, 서울극장, 대구 만경관, 인천 애관극장 등등, 예. 극장을 다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전국 도시에 또 둘이 정겨운 여러 우리 한동안 잠시 잊고 지냈던 극장들을 또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고, 예. 그래서 저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다 만족스럽고요. 예. 작지만 길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